5초 안에 웃겨 드리겠습니다. 5초면 됩니다. 5초만 투자하십시오. 짠짠 극장. 짠짠. 장혜비는 어명을 받으시오. 마마 억울합니다. 장혜비는 사약을 받으라는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뭐예요? 처방전 약국 가서 타 먹어. 짠짠. 나 선녀. 난 나무꾼. 어? 선생님 말한 대로 정말 선녀가 목욕을 하고 있잖아. 그럼 선녀를 찍어야지. 찰칵. 짠짠. 에헤이, 주식이 또 떨어졌네. 아유. 아, 맨날 싸움질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어제 신문이잖아. 아유. 어, 왜 그러세요? 급한데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짠짠. 아, 주야, 졸려. 왜 그래? 잘, 나 이렇게 준대 어서 자. 아, 왜 이렇게 술 많이 마신 거야? 아, 지선아. 아, 지선아. 아, 그냥 여기서 자. 아. 짠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지선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검은색 식품이 당뇨에 좋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평소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40살 차모 씨는 매일 아침마다 부인이 삶아준 오골계를 먹고 점심엔 부인이 막 끓여 직접 회사로 갖다 준 검은 깨 죽을 먹고 저녁엔 부인이 정성 들여 달인 생약 제재로 지은 검은 콩 밥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먹은 결과 1년째 되는 어제 드디어 부인이 가출했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죠. 귀찮죠. 예. 참으로 용감한 의경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순찰을 돌던 의경이 맨손으로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하는 어린이를 받아 귀중한 생명을 살린 데 이어 오늘날 2시경 여의도에서 순찰을 돌던 의경 김모 씨가 3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새똥에 맞았습니다. 아, 예.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세포를 손상시킨다고 권위 있는 물리학자 김영식 박사가 밝혔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따르면 셀룰러 모레큘은 셀룰러 모레큘은 폴라리티 홀딩한 엘렉트릭 찰지가 익스플로시브 파워를 당신이 하세요 그럼. 아, 영어에 약한 거 알면서. 다 노트북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배가 나와 고민이신 분들, 뱃살을 빼기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윗몸 일으키기와 조깅으로 뱃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했다고 우기세요. 예. 안면 주름과 이마 주름을 제거하는 등의 얼굴 성형 수술을 하면 부작용으로 탈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여자 서른도네. 연인과의 달콤한 키스를 위한 입냄새 테스트 기계가 나와 화제입니다. 이 기계에 입김을 불면 그림으로 키스하는 연인의 모습부터 울고 있는 연인의 모습까지 단계별로 입냄새가 측정된다고 하는데요. 너는 기계가 통곡하겠다.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대국의 낙지입니다. 개그의 진정한 절대 강자를 가리는 개그대국.
올드 역시 SRN 국가공인 개그 7단의 박성호 씨입니다. 네, 깨끗한 해설 개그의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그 대국을 펼칠 두 선수. 먼저 부산 가람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속쓰림의 원인, 둘째 아들 허둥구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기 좋아요. 참고로 허둥구단 KBS 공채 9기 출신으로서 대표적인 그의 동기 개그맨 이창명 씨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의 동기 개그맨 이창명 씨가 스포츠 신문 기사 1면에 사진 걸렸을 때 허둥구단 음주 걸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허둥구단에 대적하는 개그의 척키 장동혁 산다입니다. 네. 역시 분위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 배우 원빈의 나이트 웨이터 버전이라고 합니다. 웃기지 마. 끝까지 부킹 한 번 더 한다고 누가 무공장 달아줄 것 같아? 오. 저기요, 팁 주세요. 아, 대단합니다. 예. 뭐 올랐어? 허둥구단 허둥구단 뭐? 최민수, 최민수. 아, 허둥구단이 하는 최민수입니다. 원통하고 보나사가 아니야. 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그 시제 공개해 주시죠. 어? 네. 네, 오늘의 개그 시제입니다. 세계 유명. 아, 거꾸로 들었어요. 다시. 아, 자, 오늘의 개그 시제는 세계 유명 해외 스타입니다. 허둥구단의 선제 공격 하나요? 자, 여러분들, 이 봄철이 되면 말이죠. 피곤하고 나른한 이 충곤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 말똥말똥한 눈은 뭐야, 지금? 학생. 학생은 안 졸리나? 졸리지? 안젤리나 졸리. 충곤증 개그로서 이 개그를 듣고 난 뒤 3초가 지나면 온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하품을 하고 만다. 아, 방송 중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장동혁 삼돌구. 네. 아, 다들 졸고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나이는 못 속여. 아, 이렇게 기력이 약할 때 요즘 같을 때는 이 산삼한 뿌리만 먹으면 그냥. 아니 근데 또 이 갈망하는 눈빛은 뭐야? 아니 아무리 산삼을 먹고 싶어도 그렇지 내가 10만이도 아닌데 산삼을 지금 캐리? 짐 캐리! 네, 헐리우드 대표적인 몸보신 개그 아닙니다! 아, 역시 장대 상대 대단합니다! 아, 구치기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쯤에서 구치기 들어갈게요. 예, 상대로 구치기 들어가나요? 구치기 들어갑니다. 응? 아, 선배. 아, 이제 돈 좀 벌었으면 차 좀 바꾸지 그래요. 낡고 지저분하고 차가 덜덜덜덜거리는 게 완전히 기어다니더만. 야, 장동혁이. 네 낱말 할 게 아니잖아. 내 차만 기는 게 아니라 네 차도 기어! 네 차도 기어! 인터셉터가 가로채기 하이에나가 돼요. 아, 대단합니다. 야, 이렇게 인터셉터 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여러분들께 라면 개그 준비했습니다. 아, 라면 개그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들 라면을 맛있게 먹으란 말이죠. 이 계란하고 파를 섞어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파를 보니까 또 최불암 아저씨 웃음이 생각납니다. 저런 채취 덩어리를 봤나요?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여기서 개그 들어갑니다. 자, 물이 끓을 때 요 알과 파를 탁 한번 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뭐와 뭐를 치노? 설마 알파치노는 아니겠지요? 알파치노! 알파치노 이게 웬 말입니까? 허둥구단 쥐약을 통째로 씹어 삼켰나요? 아, 저 개그가 너무 억지춘향 갖다 붙이기 어거지 개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 개그는 마치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실리콘 대신 지구본을 넣어달라는 식의 아주 어거지 개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그의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나머지 남태평양의 크릴 세우가 저 개그를 듣자마자 허리를 곧게 펴고 직립보행으로 걸어가 도레이 등을 터뜨렸다 뭐 이딴 식의 말도 안 되잖아요. 당신 그런 거지.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알파치노. 아, 그게 뭐예요? 어? 아니 근데 정직한 가름만 뭐야? 아니 눈 밑에 연탄 칠하고 눈 땡그랗게 뜨고 호둥 호둥 이러면 아는 사람이 없냐고. 아니 그럼 나는 그거보다 더 웃기려면 뭐 이렇게 손 코너리? 숀 코너리! 내 시원한 뚜렁뻥 개그를 나와준대. 아, 정말. 아, 정말 신인답지 않은 대단한 개그입니다. 저 뚜렁뻥 개그를 듣자마자 말이죠. 제 몸속에 있던 모든 숙변들이 한 번에 해소되는 듯 아주 시원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박동 씨, 저런 개그가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마치 저 개그가 나올 확률은 가수 하리수와 탤런트 홍석천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나 서로의 목젖을 어루만져주면서 나는 지구본이 두 개다 이렇게 말할 확률이죠. 그렇습니다. 아, 허둥구단 눈 밑에 다크서클 보십시오. 재앙이 있어요. 아, 이쯤 되면 뭐 장동혁 3다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만약에 여기서 허둥구단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목유병 개그만 나와준다면 전세 역전이 가능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미이라도 풍대를 풀고 여섯 시내 고향에서 딱 한 번 구사했다고 하죠. 거의 뭐 여기서 뭐 나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야, 장동혁이 역시 오늘 개그도 정말 훌륭하다. 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패배하는구나. 그렇죠. 좋아. 근데 오늘 패배의 원인이 내가 볼 때는
꿈자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무슨 말이죠? 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어젯밤에 진짜 집에서 잤거든? 근데 눈을 딱 부릅더니 숲이었어. 뭐라고요? 부릅더니 숲이었어. 브리티니 숲이야! 백제의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톡톡 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속눈썹을 2단으로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백제의 특공대 이렇게 솔직 담백한 분위기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대신에 가요를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요 학교의 현장 속으로 백제의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책 빼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1교시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데뷔했고요. 가요계에도 큰 획을 걷지만 개그계에도 큰 획을 그신 분들이에요. 아, 대표적인 개그로는 난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뭐 이런 개그들이 있고. 선생님. 아, 미안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지금 참여를 어떻게 수업하고 네, 있는데 네, 너 지금 대학 갈 거야 안 갈 대학 거야? 갈 거예요. 대학 갈 거야? 네. 너 공부 열심히 했어? 갈 거예요. 너 DJ 알아? 라디오 DJ? 알죠. 너 라디오 DJ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누구야? 아, DJ가 무슨 가수를 싫어요. 싫어하는 가수 있잖아. 네? 이수근, DJ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가 누구야? 노사연입니다. 노사연 아니야. 네. 사연 없이 라디오 할 거야? 아, 무슨... 사연 없는 라디오는 있을 수가 없는 없어요. 거 아니야. 네. 노사연 씨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야? 만남. 우리 만남. 뭐 하는 거야? 노사연 씨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야? 이무송입니다. 이무송 아니야? 송을 부르는 거 아니야? 이무송 안 좋아하는데 같이 살겠어? 어떡할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아, 잘할 거야. 이무송 씨, 노세현 씨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가수 있었어 없었어? 아, 주현미. 뭔 얘기하는 거야? 네? 좋아했던 여자 가수 있잖아. 누구야? 코요태의 신지입니다. 왜 그렇지? 사랑이 무엇인지.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신지를 정말 좋아했던 거 아니야? 네. 나 큰일 났어 너 때문에. 선생님, 뭐. 질문 있는데요. 뭐야? 선생님, 저기 음반 내신 적 있다고. 누가 음반을 내? 나 잊어. 기다리고, 나 기다리게. 뭘 기다려?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어? 선생님한테 장난치고 그러면 어떡해. 맞아. 나 기다리고, 뭐 하는 거야? 나 기다리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하려면 제대로. 네. 나 기다리고, 나 기다리고. 뭐야? 네, 잘 봤습니다. 근데 다음 소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대화를 하는 독특한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 현장에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야, 여기 온 거야? 뭐야, 여기 잤어? 아니, 어저께까지 뭔지 다 먹었어. 뭐야, 여기 강이야? 야, 이게 하얀 얘기야. 뭐야? 네, 잘 봤습니다. 지네들끼리 알아듣는지. 백제의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눈물이 날 때마다 춤을 춰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기이한 현장 속으로 백제의 특공대가 따라가 봤습니다. 저 아버지! 큰아들 제대했습니다, 아버지! 수근이 왔구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행이다. 수근이가 제대하는 걸 보고 죽게 돼. 아,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의사 선생이 이번 달을 넘기기가 힘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어떤 분인데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우리 두 형제 어떡하고, 아버지는 뭐 하시려고, 아버지! 수근아, 아니, 너 혹시 지금 춤추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버지! 남자는 아무 데서나 춤추는 게 아니야? 예, 슬퍼도 참아. 예. 우리 막둥이 배추. 예, 아버지. 우리 배추가 중학교 들어가는 걸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아버지는 자꾸 그런 말씀 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눈물 나는 사람이야. 예, 아버지.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수근아, 배추야. 예? 아버지가 없더라도 아무 데서나 절대로 춤추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야 돼. 아버지 그런 말씀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떤 분이신데요? 아버지는 보고 그러니까 예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네. 슬퍼서 내 얘기는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 뭐야? 네! 잘 봤습니다. 개그자의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1971년 강원도 정선 한적한 산골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한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우물가에 몸을 던졌던 처녀가 한을 품고 귀신으로 나타났다는 사건입니다. 미스터리 개그 믿거나 말거나. 야, 고향에 몇 년 만에 와보는 거냐? 아, 여기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 어? 야, 이 우물 그대로 있네? 아, 옛날에 여기서 숭순이랑 헤어졌었는데 아, 옛날 생각난다. 야, 이 우물 그대로 있냐 이게? 야, 신기하다. 어우, 그대로네 옛날. 야, 신기하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쉐드가. 어? 여러분들은 인어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어하면 여자만을 생각하지만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남자 인어가 사상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개그 믿거나 말거나. 어머나, 육지만 나오면 이렇게 건조하니? 그리고 육지만 나오면 수염이 나. 자기야, 빨리 나와 놀자. 가시나니 잡히면 뒤집는다. 영화를 찍는 영화 제작팀 충무로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충무로! 오케이, 여태까지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란 말이야. 오케이. 여태까지 남의 거 찍었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 거 찍는 거야. 충무로 다큐멘터리. 뭐라고? 충무로 다큐멘터리! 머리 길어. 오케이. 알았어, 다큐멘터리. 다른 팀이 녹화 전에 옷매음새를 다질 때 우린 근육을 다졌단 말이야. 오케이. 자, 펀치 치는 장면, 그 장면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펀치 기계. 올라온다. 아이디어가 모자랄 때 우리 힘이 모자랐어. 오케이. 로키의 훈련 장면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로키의 훈련 장면. 자, 역기 들기야. 병만이야, 역기.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들어올려서. 어깨 매는 거 있잖아. 어깨 매는 거, 어깨 매는 거. 어깨 매는 거, 괴적에서 니네. 어깨 매는 거. 오케이, 좋았어. 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어디 가? 수원이 끝나고 갈 데 있어. 병말 괜찮겠어, 병말이? 아니야, 병말. 괜찮아. 병말 술 먹었어. 아니야. 남들은 돈 있어서 나이트 가서 놀 때 우린 돈 없어서 시소 타고 놀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얘들 시소. 시소. 자, 시소 타자, 시소. 자, 뭐, 좋아, 움직여. 오케이, 좋아. 기다려서 시소 타야지. 오케이. 자,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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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릭. 오케이, 괜찮겠어? 괜찮아. 수원이 괜찮았어? 괜찮아. 오케이. 야, 그리고 남들이 웃을 때 입이 찢어져라 웃는데 우린 다리가 찢어졌어. 오케이. 자, 매트릭스의 그 장면이야. 자. 자, 카메라 돌아. 오케이, 끝. 오케이. 여기서 김병만의 멋진 대사가 나왔단 말이야. 사는 게 그렇지 뭐. 오케이, 좋았어. 아주 멋진 장면, 명장면이었지. 그리고 우리 개인기도 상당히 뛰어났어. 자, 개소리. 터프한 고양이. 오케이. 좋아, 사람이야. 얀마도 센 거 찾아 센 거 이거 48시간. 응, 자식아. 응, 나 응, 자식아. 응, 자식아. 야, 야, 야. 이래가 장사 어떻게 되냐, 이거. 이 자식은. 오케이, 너야. 없어. 오케이, 없어. 오케이. 야, 그런데 그 맞지? 여기가 이제 충무로가 끝이 나니까 간판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이소룡 정무문의 간판 부수기 장면이야. 오케이. 자, 간판에 걸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간판 걸어. 오케이. 자, 간판 부수기 이소룡. 끝까지 가보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이제 다 끝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한테 시상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트로피를 만들자. 아, 눈물이 나려고 그래. 자, 트로피. 충무로 트로피야. 아우, 아우, 머리. 오케이. 트로피에서 냄새 좋아. 병만이. 뿅.
오케이 마지막으로 외치자. 따다단 개그는 오. 아, 이 녀석들 말이야. 지금 몇 시인데 이거 아직도 안 오고 말이야. 어? 아니요, 녀석들 안 되겠어. 선생님! 죄송해요. 배가 너무 아파갖고 늦었어요. 아유, 알았어요. 빨리 자리에 앉아요. 야, 선생님! 너 왜 그래? 아침 먹다 째였나봐요. 죄송해요. 아, 병원 가봤어? 네. 아, 그래. 빨리 앉아요. 아, 여기다, 여기다! 너 다리 다쳤어! 다리 다쳤어! 똥 밟았어요. 이 녀석아, 그 신발 신고 밟은 건데 뭐 어때? 신발이 다 닳아서. 대단해요! 내려. 자, 수업하도록 하겠어. 오늘은 말이에요. 너희들 그 착한 일표 나눠준 거 있지? 야. 그 착한 일표, 선생님 착한 일 할 때마다 스티커 나눠준 거 말이야. 그거 검사하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저 다 붙였어요. 아니, 이 녀석 이걸 다 붙였어? 어? 이 녀석 자세히 보니까 이거 중국집 쿠폰 스티커 아니야? 이거 탕수육국 아니야, 탕수육. 어? 왜 맨날 나한테만 화내나? 나 선생님 못됐어. 선생님 도대체 혈액형이 뭐예요? B요. 오! 선생님이요. 그럼 선생님 혹시 왼손잡이? 왼손잡이. 오! 선생님 혹시 곱슬머리? 어. 오! 선생님 그럼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요? 3대 독자, 누나 셋, 여동생 셋. 오! 선생님 남자죠?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해. 뭐 남자 뭐? 뭐야? 뭐 어쨌다고 남자가? 너 남자 아니야, 너는? 그래서 아주 웃긴 녀석이야. 자, 수업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야. 말이에요. 그 복장, 용의 복장 검사하도록 하겠어. 먼저 네. 두발 검사할 거니까 네. 머리들 앞으로 내밀어봐. 아우, 제이 봐요, 제이. 어? 제이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잖아. 어? 진영이는 이가 있네. 아, 들어. 어? 아, 효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말이야. 효필이 머리에는 이게 무슨 바퀴벌레. 바퀴벌레! 잘 먹어야지 건강해진대요. 우와! 대단해요! 이 녀석 선생님 손도 먹을 뻔했어요. 자, 수업하자. 너희들 말이에요. 소지품 검사도 할 거예요. 야. 책가방들 다 꺼내봐. 응? 먼저 진영이 먼저 보자, 진영이. 야, 너 이건 왜 갖고 다녀? 이거 뭐야? 취미로 읽고 있는데요. 비읍까지 읽었는데 김인석이란 이름이 82명이나 나왔어요. 교과서는? 무거워서 안 가지고. 자랑이다. 너 이건 뭐야? 고추장이요. 이따 점심시간에 비벼 먹으려고요. 교과서는? 무거워서 안 가지고. 뭘 잘... 이게 더 무거워. 아우, 수준 떨어져. 선생님, 저는요, 교과서랑 다 갖고 왔어요. 아니, 혁필이는 글을 몰라서 다 필요가 없는데 무겁게 왜 가져왔어요? 나만 무시하고 정말 못된 것 같아. 내가 제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제이 옆에서 맨날 챙피주고. 아, 이거 말이야, 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고마워요. 아, 이게 건조해서 잘 안 붙네. 역시 형필이는 우리 반에 꼭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말이야. 선생님이 서울에서 그 재밌는 체조를 배워왔어. 체조 배워보자. 자, 일렬로 서봐. 체조. 자, 선생님 따라하면 되는 거야. 야. 하나, 둘, 셋, 넷. 형필이 너 갑자기 왜 그래? 방구 꼈더니 추진력 때문에. 뭐야? 이 녀석이 말이야, 어? 교실처럼 우리가 모두 쓰는 공간에서 말이야. 방구 끼고 그러면 되겠어? 방구를 끼고 말이야. 어? 그러면 되겠냐? 오늘 함께 보실 뮤직 드라마 과거는 묻지 마세요. 불의의 사고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무비 스타. 오빠, 나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 반지 봐. 이거 오빠가 첫애교 타서 나한테 사준 거잖아. 그리고 사랑한다 그랬잖아. 정말 이래도 기억 안 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오빠, 제발 기억해봐. 어? 기억해봐. 제발 좀 기억해봐. 내가 바로 오빠의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보는 눈이 있어. 제발 좀 이러지 마. 옛날로 다시.
귀멍. 어, 담아. 어, 성현 어디니? 어, 나 지금 동물원이야. 민정 씨. 담우 씨. 빵 하나 드세요. 예. 담우 씨, 성우 오빠가 날 기억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정 씨,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성우가 저 유일하게 기억하니까 제가 기억 되돌릴 수 있을 거예요. 성우야, 너 민정 씨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너랑 일주일 있다가 결혼할 여자야. 그래도 기억이 안 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나. 야, 이 자식아. 민정 씨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기억을 못해. 기억해. 나도 모르겠어. 기억하라고 임마. 너도 모르겠어. 오빠, 내가 먹는 모습이 제일 이쁘다며. 봐. 내가 왜 미끄러웠나? 내가 정말 그랬어요? 담이야, 담이야, 내가 정말 그랬었니? 아마 그랬을걸. 어, 그래서 살쪘잖아. 먹는 모습이 보여다 해서 이렇게 대박났어. 내 뱃살 책임져. 웃자. 내 몸매 책임져. 웃자. 옷 따라가면 남자 사이즈 요디즈 저주 몸매에. 아. 오빠, 담우 씨, 어떡해요? 네? 민정 씨, 그냥 성우 떠나세요. 제 기억 다시 못 찾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내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선택,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성우야. 어. 민정 씨 갔다. 이제 갔냐? 너 그렇게라도 헤어지고 싶었어? 봤잖아. 저주 몸매. 나 쟤 만나면서 한 달에 밥값만 100만 원 들었어. 어? 야, 진짜로 하루 6끼를 먹어? 6끼가 뭐야? 기본이 6끼고 간식에다 하면 10끼. 어? 때로는 20끼도 먹어. 오빠! 하루 20끼. 어? 오빠! 내가, 왜? 아,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래도 기억이 안 나? 담아! 그냥 기억난다고 해라. 민정아! 기억나, 민정아! 김민정! 연기하자. 민정아! 담우 씨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성우가 다른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니 그... 담이가 이거... 진짜야, 나한테 얘기를 하지. 민정아, 우리 사랑하는 거 알지? 진짜... 몸풀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니네 길들 가만히 있어! 우리 이제 다시래요! 멈추지 말아요! 술 한 잔도 못 하는데? 안 되겠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신입생 환영회 가면요 선배들이 억지로 막 술을 권한다고 그러는데 전 술 한 잔도 못 하거든요? 선생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술을 못 마셔 고민하고 있는 저 학생에게 한마디 쏴주십시오. 쏴주십시오! 일단 대학부터 가라! 어우, 땀나. 어우, 땀나. 어우, 더워.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걸까? 여보세요? 허둥 선생님, 마라토너인데요. 사람은 왜 달리면 땀을 흘리는 걸까요, 허둥 선생님? 사람이 왜 땀을 흘리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저 마라토너에게 한마디 쏴주십시오. 쏴주십시오. 그럼 피 흘릴까? 왠지 불안해. 이사 온 지 한 달 됐는데 왠지 불안한 것 같지 않아? 누군가 우리들을 막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안 되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세요? 예, 대학가에서 자취하는 여대생들인데요. 옆집에서 저희를 막 누가 훔쳐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떡하면 돼요?
근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실장직을 꽤 오래 했어. 네. 그래서 이제 지쳤단 말이야. 네. 부담감도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실장직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 뭘 좋아? 좋아! 녀석아 뭘 좋아? 어? 아무튼 말이야 오늘 실장 선거할 거니까 네. 실장 후보 추천할 네. 수 있도록 해. 전 요말다를 추천합니다. 요말다. 저도 요말다를 추천합니다. 요말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너도 추천을 해야지. 그럼 저도 요말다를 추천합니다. 뭐 그럼 저도 요말다를 추천해. 아무튼 말이야 너희들 세 명 전부 다 후보라고 하고 예. 선거 공약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공약 발표 손바닥부터 한번 해봐. 제가 만약에 실장이 되면은 늘 위협선수 생활하는 보디가드들을 위해서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여주겠습니다. 생명보험 좋아. 야. 어떻게 그렇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벌써 들어왔어? 이야 좋아. 좋아. 야 보험증서 옥동자가 사망 시 보험금은 전액은 손바닥이 탐. 뭔 소리니 임마. 내가 어떻게 됐으면 죽겠어? 예. 옥동자. 뭐야? 죽어! 뭐하는 거야? 죽어! 야, 죽! 어머, 어머. 뭐야? 빨리 빠졌잖아! 빨리 빠졌어! 빨리 빠졌어, 어떡해! 빨리 빠졌어! 뭐야, 인형 같다고. 장난! 왜 빨리 차? 빨리 가요! 저는 제가 실장이 된다면 333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333 운동 좋아. 그게 뭐야? 아침엔 3대3 미팅, 점심엔 3대3 소개팅, 저녁엔 3대3 데이트. 솔로 탈출할 수가 있겠네요. 저도 있겠는데요. 실장이 된다면 3대3 운동을 하겠습니다. 뭐야? 아침엔 삼겹살, 점심엔 삼계탕, 저녁엔 삼선짬뽕. 뭔 삼선짬뽕? 뭔 삼선짬뽕 먹을 것 같게 생각 안 하고 이 녀석 말이야. 얘 공약 발표 안 끝났잖아. 그리고 저는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이런 얘기 아니야. No, no, no. 아름다운 나의 여신 그대는 바닷속의 다이아몬드. 느끼해요. 저도 아나바다 운동을 하겠습니다. 넌 뭘 할 거야? 아, 구찌. 뭐야? 낙지찌. 뭐야? 밥. 뭐야, 밥이야, 임마. 야, 다는 뭐야, 다? 다 먹을 거야. 뭐야, 다 먹을 거야? 뭘 꼬박대가 하나 혼자 넣고 말이야. 또 봐서 맨날 먹을 거밖에 생각 안 하고 말이야. 아무튼 말이야, 공약 발표 끝났으니까 네.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자, 투표소 있지? 네. 투표소 안에 각자 들어가서 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자, 들어가. 이 녀석들 말이야. 아무튼 말이야, 선거를 갔다가 공명선거를 해야 돼요. 알았지? 야. 투표 됐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이 녀석들 봐라 이거. 야 손바닥! 야! 너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너 뭐 하는 거 왜 스타킹을 쓰고 그래? 안 신으면 징크스 있어요. 뭐 안 신으면 징크스 있어? 털을 뽑아라 털을 뽑아. 기소하실 건가요? 뭐하는 기소를 하니? 기소를 하긴. 장난 친구 아니야. 얜 또 왜 이렇게 안 나와? 신기하다. 야! 왜 털을 붙이고 그래? 내가 왜 가슴에 털을 붙이는지 알아? 왜? 자기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려고. 느끼해요. 나는 자기들의 모피코트. 뭘 모피코트니 모피코트가 이 녀석아. 얘는 또 왜 이렇게 안 나와? 얘가 제일 문제야 야, 얘가. 야, 빨리 좀 나와 너. 어머 어머 어머. 야야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 너 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아 나와. 쌓인 게 많아서. 뭘 쌓인 게 많아 쌓인 게 많기는. 아니 투표한 거 났구나. 투표 다 했지? 예. 예. 이 녀석들 말이야. 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어요. 야. 야 이거 봐라. 얘 투표용지 하나도 없어. 얘는 투표 안 했어? 했는데요? 투표 안 했는데 왜 없어? 투표했는데. 제가 다 닦았는데요. 뭘 닦아? 닦은 녀석아!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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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야. 개콘 동산에 어둠이 깔렸어요. 타랑토비 친구들! 안녕! 안녕!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나나! 나나! 뽀! 뽀! 타락토비 친구들! 오늘은 다 같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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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 제대로 해.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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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다시 보라돌이 뚜비 나나
허승재. 뭐야? 뭐야? 이름 알리고 싶어. 하지마. 하지마. 이제 끝말잇기를 해요. 끝말잇기, 끝말잇기. 하희라. 라면, 면호, 허승재. 이름 알리고 싶어. 하지마. 다시. 차짠, 짠짠의 허승재. 이제 그만. 날씨 좋은데 여자친구 없어 외로워. 나도. 이때 다정한 커플이 지나가요. 뭐야? 자기야, 우리 딴 데 가자. 어디 가? 가고 싶으면 이 가랑이 살고 지나가. 다리 짧아서 못 지나가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운데로 불러라. 네, 언니. 가운데로. 가운데는 무슨 가운데로야? 야, 너 좀 놀았니? 아이고, 왜 이러세요? 저 손 씻었어요. 팔도 씻지, 그래. 아,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한테 불만 있어요? 아니, 담배도 있는데.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사람들 앞에서 절 두 번씩 받고 싶니? 안 되겠다. 뚜비, 해치워! 네, 언니. 야, 너네 사귄 지 얼마나 됐어? 1년이요. 오, 축하해. 아니,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해결할게. 한 가지만 물어본다. 개그맨 허승재 알아? 야, 나의 오른팔 나나. 네가 해결해. 야! 뭐? 야! 아, 넌 또 뭐야? 나가 있어! 아유! 아유! 나나, 아유! 나나 참어. 아유!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유! 이제 그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 오늘은 조선시대의 장터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일장이라고 해서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입김을 불어서 닦고 있는 이 노그릇은 그 당시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생선 장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이 그 당시에 파리를 쫓는 기구나 특별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휘저어서 파리를 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생선 장수와 그릇 장수가 서로 가까이 붙어서 장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대에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각으로 바가지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알맹이는 먹고, 겉은 이렇게 바가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포졸이 있습니다. 이 포졸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포졸은 시장을 오가면서 시장의 안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있다면 그 당시에 경찰은 이 포졸인 셈이죠.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영화는 슈퍼맨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 배와 배즙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물개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죽어가는 하천을 고발합니다. 하늘을 가르며 약한 자를 돕고 지구를 구하는 초능력 인간 슈퍼맨. 이 슈퍼맨이 태어난 곳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여기 이 쓰레기들은 에스키모인들의 주식이죠. 특히 이 에스키모인들은 환경오염의 요인입니다. 이 오물들을 보십시오. 이 오물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쭉 한번 들이켜보세요.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100마리의 암컷을 거느립니다. 이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면 슈퍼맨은 적들을 향해 걸음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입안에서 악취가 심해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당국은 바위 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슈퍼맨, 어깨엔 빨간 망토를 두르고 단단한 근육이 있는 양팔엔 나주배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 그리고 슈퍼맨의 카리스마 넘치는 두 눈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튼튼한 두 다리는 큰 지느러미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슈퍼맨에게도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 약점은 씨가 말라간다는 거죠. 종족 보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다리 위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버스를 향해 날아간 슈퍼맨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의 특이한 점은 며칠 만에 새끼를 낳습니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잘게 썰어서 동치미에 이렇게 얹어놔 보세요. 자, 그러면 헤엄을 정말 잘 칩니다. 사랑하는 로이스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나는 슈퍼맨. 이 슈퍼맨은 로이스를 하늘에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저희가 3일 동안 취재한 결과 그 범인은 저희 회사 사장님이에요. 모르셨죠? 네, 그만큼 저희 회사 사장님은 씨를 뿌리게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식 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이죠. 이렇게 슈퍼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요.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슈퍼맨에게 오징어를 던져줍니다. 이 오징어를 받아 먹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버려진 폐수를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 딱 한 달만 드시게 되면 누구나가 다 지엄이도 못 알아봅니다. 자,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슈퍼맨의 영화 포인트는 씨가 굵어서 번식력이 강한 슈퍼맨의 정체는 환경미화원 김모씨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본능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공력이라는 말이 있죠. 네. 오늘은 우리 봉숭아 학당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체육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아저씨. 아니, 아저씨. 교실에 냉장은 왜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시원한 물 먹으려고. 아저씨도. 그렇다고 냉장을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근데 말이요. 네. 저기. 왜 야, 선생님, 근데 우리 엄마가 체육 시간에 쓰라고 약 챙겨줬다. 야, 내가 먹을래. 아니, 근데 선생님이 참 그 집에서 줄넘기 연습해 갈 거라 그랬는데 했니? 줄넘기? 내가 어저께 집에서 연습했는데 두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다. 나 줄넘기 천재인가 보다. 줄넘기 천재야. 줄넘기냐? 이게 무슨 줄넘기야? 에이, 줄넘기 맞지. 나 줄다리기도 연습 되게 많이 했다. 줄다리기. 아니, 이게 무슨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시득인데요. 엄마? 선생님 바꿔달라고. 선생님 와줄 수 일만한데. 아니죠. 바꿀 때 되면 전화할게. 선생님! 다중이! 네! 다중이 있니?
있습니다. 그래. 네, 근데요, 아직도 우리 반 친구들이요, 다중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얘들아, 다중이란 다중 인격을 지녔다는 뜻으로서 전문적인 용어로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즉 분리성 정체 장애라고 설명해봤자 니들이 알아들어 이 멍청한 놈들아! 네, 선생님. 건강한 신체는요,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듯이 웃는 것만큼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웃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구나. 옥동자 맞아 맞아.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씩 젊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네가 한 번씩 웃을 때마다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썩어가. 뭐 그거 알아? 썩은 태비야 역겨워 짜증나. 그만해. 네가 차마리 정신 차려. 옥동자 얘기 왜 나왔어? 그래 다중아 다중아. 네 선생님. 다중이는 체육하면 뭐가 떠오르지? 아 그것보다도요 먼저 체육을 거꾸로 하면 육체가 되지. 맞아. 다중아 다중아. 아 선생님. 그래 그래. 예 저는 체육하면요 리듬 체조가 생각이 납니다. 리듬 체조. 네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운동으로서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유연성이 강조되는 늘씬한 몸매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 아 참을 수가 없어. 리본으로 날 감아주고 덤복으로 날 후려치란 말이야. 무슨 덤복으로? 후려치아봐. 선생님. 무슨 곤봉으로? 아, 그래, 선생님. 그래. 예, 선생님. 아, 저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의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리듬 체조 봐야 돼. 곤봉으로 이제 내 생활의 일부가 됐단 말이야. 아, 선생님. 얼른 자리로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중이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리를 들어가지 마. 어머, 예, 예. 선생님! 선생님! 엄마. 안녕하세요. 37대 골든병 김민정이에요. 네, 선생님 저는요 체육 시간에 제대로 체육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왜? 아시다시피 몸이 너무 연약해서요 늘 그늘에만 앉아 있었답니다. 그랬구나. 네 선생님 저는 몸이 많이 아픈데요. 동자 너는 얼굴이 많이 아프구나. 뭘 얼굴이 아파? 너 친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반장. 아니야 반장. 반장 내가 너랑 같이 체육 시간 때 하려고 야구를 준비했는데 우리 야구 같이 하자. 재밌겠다. 그래. 내가 야구, 주사할 야구. 테니까 네가 포스 포스 할게. 그래. 자 공이 간다. 공이 간다. 어머. You are the answer to my own. 아 너 진짜 왜 그래? 야구 가르쳐준 데 놓고서. 그럼 이번에는 볼링 알려줄게. 볼링. 볼링 어떻게 하는 건데? 볼링은 일단 이렇게 자세를 잡고 내가 뒤로 좀 가서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자 간다. You are the answer to my own. 오 진짜. 아니 들어가. 그 체육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랬어. 아니 그 내가 체육하면은 씨름이 최고야. 그래. 아니 씨름. 나 씨름이. 이거 산발을 잡아가지고. 산발 잡아가지고. 아, 자꾸 끌리네. 뭐가 끌려? 어떻게 뭐가 끌려? 잡아가지고 이거 밭다리가 있어. 밭다리를 잡아서. 밭다리.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이제 들어가세요. 알았어. 나한테 끌리는 사람 처음이야. 자 또 얘기해볼 사람 체육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시를 사랑하고 인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청년 김민석. 난 믿을 사람이 반장밖에 없어.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 사랑. 어머. 그래서 저는 체육 시간에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시를 썼다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글씨 읽어드릴게요. 그래. 나는 당신 때문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낮에는 호수 같은 당신의 눈에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녁엔 당신이 보고파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멋있다. 이 세상엔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지만 제가 보는 세상엔 당신밖에 없습니다. 너무 멋있어. 저는 이제 당신 앞에서 제 모든 허물을 벗고 싶습니다. 모든 허물을 하나 둘씩 I'm not sure.
아저씨 머리 또 왜 그래요? 아니 아까 전에 전인권 아저씨가 짜장면 한 그릇 시켰더라고요. 예. 야, 나 근데 전인권 아저씨가 또 배달을 이렇게 희한하게 시킬지 몰랐네. 어떻게 시켰는데? 아니 글쎄 장미 아파트 203호로라는 거야. 네, 203호로. 예. 아 그 내가 몇 동이냐고 물어봤더니 네. 에이 이러더라고. 야, 굉장히 넌센스하네. 아니 근데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건요. 아, 예. 짜장면을 젓가락으로 안 비비고 갑자기 숟가락하고 나이프를 꺼내더니 그래 들어가요. 어. 숟가락 나이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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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어. 막판에 전인관 아저씨가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다 그러면서요. 네. 나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에이 인권지도 먹었다. 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은 뭐야? 아 진짜. 아니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나 또 갑자기 짜장이 솟구치네. 아니, 또... 아니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버퍼링이 느려. 아, 저기요. 아, 왜 맨날 우리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이 버림받은 이목구비는 뭐야? 넌 내가 그렇게 좋니? 야, 나는 네가 싫다고! 난 너처럼 짐승 같은 여자가 좋아. 넌 아직 사랑을 몰라. 사랑?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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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나 갈 거야. 어디가? 깍지가 되더라고. 몰라. 야, 넌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아우, 내 짜장면 누가 시킨 거야? 아, 또 이때 전화가 와요. 아, 여보세요? 아우, 동훈 선생님. 예. 오늘의 강의는 짜장면과 세계 평화라고요. 제가 지금 바로 달려갈게요. 짜루짜루 준짜루. 아우 굉장히 어색하네. 얼른 가세요 아저씨. 자 얄라 얄라. 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그럼 또 얘기해 보실. 아니 아니. 아니 아저씨 아저씨 아니. 또 장난치려 그러시죠? 어. 예? 아니 아저씨. 아니 농담이고. 예. 나도 예술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응. 내가 예전에 예. 이렇게 막 체육 시간에 네. 막 이렇게 달리기하다가 탁 넘어졌는데 어, 어.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갖고 양호실에 막 뛰어갔더니 네네. 양호 선생님 뭐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양호 선생님이 한 시간이 지나도 아이고 두 시간이 지나도 아이고 세 시간이 지나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피 멈췄어. 아 아저씨 그렇게 맨날 장난을 치시면 어떡해요? 알았어 알았어. 어? 아니 근데 선생님 얼굴 본 게 그냥 얼굴이 이렇게 조망한 데다가 눈이 부리부리하고 큰 것이 예. 어색혀. 아니 눈이 적당하고 앉으세요 아저씨. 알았어. 맘 상했어요. 알았어. 악기가 들이라. 아 정말. 자 체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오 그래. 저 무거운데 같이 들까? 그럴까? 자 우리 무릎도 아픈데 같이 들까? 자. 자. 자, 자, 어, 이게 자, 뭐야? 세, 아, 야, 네가 먼저 얘기해. 네가 먼저 얘기해. 세, 네, 우리 같은 친구로 같이 얘기할게요. 그래, 같이 안녕하세요, 영원한 친구요! 영원한 친구! 야! 아, 아. 아니, 얘들아, 어디가, 얘, 뭐, 뭐, 지금 뭘 먹고, 아. 어딜 가는 건 이 수업 시간에? 힘들어서 보약 먹어요. 네, 한 개 뭐가 있다, 보약.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네. 먹어. 오늘의 주제가 체육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훌라후프를 준비했어요. 훌라후프! 자, 하나. 아니죠. 둘. 자, 얘들아. 하나, 둘, 훌라후프. 셋. 아, 힘들어. 네. 그래, 그래, 알았어, 딴 걸 봐.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체육이잖아요. 철봉을. 철봉도 준비했어요. 자, 아, 의자 필요한데? 자, 자, 뛰어봐. 자, 하나, 둘, 셋. 오! 예, 오늘의 주제가 체육이잖아요. 다른 거 해라. 말뚝박이. 말뚝박이, 말뚝박이, 말뚝박이. 야, 말뚝박이. 야, 말뚝박이 하자마자. 말뚝박이. 야, 도세요. 자, 이겼을래? 자, 이겼을래? 자, 앉았다. 앉았다. 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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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타세요. 자, 자, 자. 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니, 아니, 이게 뭐예요? 아, 난 내 손인 줄 알았어. 아이, 빨리, 쓰자, 쓰자, 빨리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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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아 진짜. 아저씨 애들 다 지금 이렇게 세게 누르면 어떡하는데. 어, 야, 너 옛날에 나 본 적 없어? 나 복숭아학당 들어가서 아저씨 처음 보는데. 엄마, 니 혹시 여자친구 이름이 향숙이? 아! 아! 나 이 음악 너무 마음에 들어. 아저씨, 아저씨.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여기서 요즘에 학교 다니고 있다. 그만해. 그때도 바보지다고 했더니 아직도 바보지다고 했어. 그런 아저씨는 여기서도 돼지지 타나. 바보나 돼지나 그게 그거지 뭐. 뭐? 돼지? 바보? 맞잖아. 맞아 맞아 맞아. 바보 돼지. 알았어 알았어. 아무래도 여러분 그 체육 수업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어요. 보석입니다. 아, 골든병. 아빠 이렇게 좋아? 아, 이 녀석. 하지마! 하지마! 참아, 참아. 민정이 참아, 민정이 참아. 아, 장난해. 저런 거 정렬을 그대. 아이고, 아저씨. 자, 복석이. 오늘 주제 체육이 아니에요. 그래, 그래. 복서들한테는 체육이 이거죠. 그렇지. 근데 애들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우리 복서들은요. 체육하기 전에 이 몸풀기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어떻게 하지? 아, 이 줄넘기 말이죠. 제가 3단짜리 20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오! 이야! 이야! 야, 뽁싸기! 아, 이러다 야, 진짜 잘한다! 야, 근데 너 지금 몇 시야? 녹화 시간 다 끝났는... 아니, 뭐야, 이 속눈썹 찍고 짜! 천천히 해. 천천히. 숨 쉬어. 천천히. 숨 쉬어, 복서님. 아, 냄새. 아. 이 녀석들 오버하기는. 선생님. 어? 아까 그건 장난이었어요? 아, 그랬니? 장난? 어. 그만. 장난이었어요. 그만 흔들어. 어, 그래. 아, 이러다 샴푸 샴푸 내려오겠네. 아, 진정으로. 아, 스트레칭은 저희는 역도로 합니다. 조금만. 역도. 도와줄래? 아, 이거 무거운데 조금. 어, 조심해라. 이쪽 앞으로. 굉장히 무거워.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웃기려고 하다니. 이 녀석. 어? 와, 역도한다, 역도. 어? 조심해라. 역도, 응? 역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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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 들어. 아, 잠깐만. 어떡하지? 올리는 법을 배웠는데, 내리는 법을 모르는데, 큰일 났네, 이거. 선생님, 수업 중요하세요, 수업 마무리.